이제 우리가 지금 몇 차선일까? 1차선. 그렇지. 그러면 여기 도로가 봐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저 다리가. 네. 그 우리는 그대로 보면 꼭 2차선이 우리 길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 1차선 가면 돼요. 그럼 이제 1차선 들어가서 좋아. 이번에 뭐 본인이 네. 스스로 1차선부터 네. 2, 3, 4, What? 4차선까지 네. 한 칸씩 한 칸씩 가면서 네. 차선 변경을 해봐요. 네. 해봐, 괜찮아. 일단 중요한 건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니까 옆 차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그 타이밍 잡는 연습을 할 거야. 타이밍. 좌회전하는 것보다 우회전하는 게 더, 우측 차선 변경. 게, 차선 변경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야가 자, 왼쪽 거는 진짜 눈알만 돌려도 내 눈만 돌려도 보여요. 그러니까 앞을 보면 자 가자. 일단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게 실전이라서 뭐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 1차선 들어가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해봐요. 이렇게 한 칸. 네, 아니야, 아니야. 일단 우리 차선에 있어야 돼. 네. 자. 자, 또 들어갈 거야. 깜빡이 안 꺼도 돼요. 계속 들어갈 거면. 너무 무서워요. 대신 한 칸씩 들어가야 돼. 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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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속도는 계속 내줘야 돼요. 네. 옆차가 빠르니까. 깜빡이 안 켜졌다. 깜빡이를 확실하게. 그렇지. 자, 봐봐. 자, 봐봐. 얘 지나가면. 아이고, 뭐야. 지금인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내려, 내려, 내려. 네. 속도가 우리가 내려. 좀 더 밟아봐. 좀 더 밟아봐. 엑셀 좀 더 밟아봐. 그래. 자, 봐봐. 얘 빠르지? 네. 자, 그럼 얘 뒤를 노리는 거야. 네. 자, 뿜뿜이 보이면, 자, 밟아. 엑셀 더 밟아. 더 밟으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느리니까 옆차가, 네. 우리가 속도가 느리니까 줄여야 돼요. 자, 또 들어가 볼게. 또 들어가 볼게. 자, 한번 또 가봐. 자, 멀죠? 자, 엑셀 네. 밟으면서. 자, 밟으면서. 그렇지, 핸들은 살짝만. 앞에 보면서. 자,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끄고. 자, 왼쪽으로 또 가볼게. 자, 깜빡이 켜고. 키고 내가 잡아주고 있잖아. 네. 자, 한번 봐. 자, 지금이야. 밟아. 밟아. 됐어. 앞에 보고. 들어온 거야. 자, 들어왔어도 계속 속도는 맞추고. 자, 또 들어가 볼게. 자, 봐봐. 가깝죠? 네. 그럼 일단 엑셀 뛰어. 엑셀 뛰면 얘가 먼저 지나갈 거야. 네. 지나갈 때까지. 뿜뿜이 보이죠? 네. 자, 살짝. 됐어. 브레이크. 자, 이제 앞차가 늦잖아요. 됐어. 끄고. 자, 가봐. 지금 봤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똑바로 가면서 사이드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차가 거리가 가까운지 속도가 빠른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많이 해봐야 돼 이거는. 지금 이제 요령을 알아도 겁이 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계속 직진. 우린 계속 직진만 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미리미리. 그리고 이제 교차로 앞에서는 웬만하면 차선 변경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위험한 게 네. 내가 이제 차선 변경하려고 막 흐름이 가고 있어. 자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뀌어. 그럼 앞차들이 서버려요. 네. 그럼 나는 옆차 보다가 앞차를 못 본다고. 네. 갑자기 정지하니까. 그럼 위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네. 하는 거 네.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네. 지금 잘 봐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본인이 지금 언제 왜 못 들어갔는지 보면 돼. 자 가볼게요. 네. 자 이제 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깜빡이 켜고 자 봐봐 얘는 보내줘야 돼. 네. 자 엑셀 밟아야지. 자 지금 이제 붙어 괜찮아 붙어. 됐어 앞에 봐야 돼. 들어가면서 앞에 보고 그렇지. 네. 자 붙어줘야 돼. 거리가 좀 있으면 그 속도를 맞추면서 붙여줘야 돼요. 네. 자 오른쪽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얘네보다 빠르면 안 돼요. 자 봐봐 비슷하지? 가 계속 가 비슷하죠? 아 근데 가까이 온다? 근데 붙어. 됐어. 붙었어. 들어온 거야 이제. 네. 3분의 1만 들어오면 이제 우린 들어온 거야. 됐어. 다 들어온 거야. 브레이크. 그러니까 진짜 차선 변경은 멀티가 좋아야 돼. 사이드 미러 보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핸들 조절하면서
저 아저씨 막 깜빡이도 안 켜면 들어오지? 벤치니까 봐주자고. 네. 자, 일단 한신호 파란불 가고. 저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저게 원래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공간이 생긴 막 들이밀잖아. 네. 깜빡이도 안 켜고. 자, 오토바이는 특성이 저렇게 사이사이로 가거든요. 네. 자, 우리가 핸들만 확 안 들면 네.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네. 옆에 오토바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네. 계속 갑니다. 브레이크. 자, 안 나갔죠? 그럼 네. 서주는 게 좋아. 얘가 지금 우리 차선을 안 나갔죠? 네. 그러면 우리가 차가 좁아요, 얘가.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가지 말고. 지금 많이 나갔어요? 네. 그럼 이제 가볼까, 한번? 이때 차폭감이 없으면 그냥 저 튀어나온 차 옆에를 콱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만 갈게요. 아니야. 지금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가도 돼. 들어왔어. 앞이 안 닿아요, 이제. 네. 자,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저 차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네. 시도해서 들어가는데 신호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안 가니까 자기도 가다가 말고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차선을 막고 있어요. 이때 초보자들이 운전자가 이쪽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차폭감이 없으니까 걔를 모르고 내 앞에 길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이쪽을 긁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차선에는 차 한 대뿐이 못 간다. 그럼 제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아 내가 이만큼을 삐껴나가지 않으면 얘가 단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삐껴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쓴다. 그러니까 내 차로에 뭐가 3분의 1 정도 넘어와 있다? 그럼 나는 못 간다. 이 생각해. 좋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차가 좀 밀리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자, 요 교차로 지나면서. 네. 이제 가면서 왼쪽으로 두 칸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두 칸 연속으로 갈 때는 한 번에 쭉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다 옮기고. 깜빡이 켜고 보면서 한 칸 들어갔어. 네. 자, 들어갔으면 깜빡이 안 꺼도 돼요. 어차피 또 갈 거잖아. 네. 그럼 들어가서 또 가면서 또 한 번씩 보는 거야. 네. 또 타이밍이 생기면 또 들어가고. 그러죠. 자, 갑니다. 일단 교차로는 그냥 지나가고요. 교차로 안에서 변경 안 하는 게 좋고. 네. 자, 일단 흐름에 맞춰줘요. 흐름이 제일 중요해. 그 흐름이라는 건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앞차나. 자, 이제 지나갑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빠르죠? 네. 자, 그럼 얘 지나가고 지금 늦죠, 근데 엑셀 더 빨리 밟아야 돼. 네. 자, 한 칸 들어왔어. 자, 또 보고. 자, 멀지 않아요? 옆차 멀지 않아? 근데 우리가 얘네보다 빠르죠? 네. 그럼 못 들어가. 그러면 아까 그때 속도를 더 줄였어야 돼요. 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차 보내주고 그 뒤에 있는 차가 저기 있었거든. 네. 그럼 그 차 뒤로 그냥 속도를 줄이면서 그냥 진입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좀 빨랐어. 다시 해볼게. 가면서. 자, 흐름 맞추면서. 자, 타이밍을 노려요. 지금이죠. 자, 얘는 가깝잖아. 바로 옆에 있잖아. 가깝나요? 바로 옆에 있잖아. 차선 맞추고 차선. 자, 바로 옆에 있잖아. 네. 자, 얘 보내주고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에 들어간 거야. 아까 얘는 되게 가까웠어요. 300m 앞에 사고 다발. 이제 들어왔어. 꺾고. 직진. 그 감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오른쪽 봐봐. 얘 가까운 거야. 네. 예. 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애. 그지? 브레이크. 좋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자, 그럼 이 택시보다 빠르면 안 돼요. 네. 자, 보고. 자, 얘 가까운 거야. 네. 가까운 거야. 얘 지나가면? 자, 내가 느리죠? 네. 어떡하지? 가, 계속 가. 움직여. 움직여. 일단 움직여. 자, 지금 안 되겠다. 그럼 그냥 가자. 자, 얘네가 속도가 너무 차이 나죠? 네. 앞에는 지금 막 가는데. 300m 그럼 일단 그냥 진행해. 진행하고. 자, 이제 다시 노려볼게. 자, 브레이크. 잠시만. 알았어. 너무 급하게 하나? 알았어.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제가 지금 막 멘붕이 와가지고. 어떤 멘붕이 왔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머리가 하얘요. 가까운지도 모르겠고 이게 옆차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아, 자. 어떡하지? 아, 너무 많은 걸 좀 시키나 내가? 좋아, 일단. 자, 옆차인지 좀 헷갈려? 옆차인지 네, 뒷차인지? 지금 막. 가까운지 먼지가 헷갈려? 이게 제 차고 저게 옆차 서 있는 차죠, 지금. 그러니까, 봐봐. 네. 자, 이게 우리 차체예요. 네. 차체고 바닥에 선 보여요? 네네. 선의 옆에 있는 게 옆차야. 네. 그러면 지금 트럭이 옆차야. 네. 그지? 네. 자, 그러면 트럭이 지금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거야. 네. 저 정도면. 알겠죠? 네. 아이고. 자, 갑니다. 일단 갑니다. 길이 약간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같이 꺾어주면서. 자, 이제 슬슬 한 칸만 나가볼까? 네. 어느 쪽으로 들까요? 오른쪽으로. 자, 가면서 한 번씩 봐요. 300m 앞에 보행자. 비슷하지 않아? 네. 두 번 봐도 비슷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래요? 응. 저 차? 응. 엑셀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서. 그렇지, 들어온 거야. 네. 근데 엑셀을 우리가 안 밟아주면 네. 속도가 너무 느리면 뒤에 차도 속도가 같이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밟으면서. 네. 자, 끄고 들어왔어. 자, 쭉 가볼게. 자, 왼쪽으로 한 칸이 더. 빠르지 않아? 네. 자, 그럼 엑셀을 떼. 자, 앞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줄이고 못 가겠다, 그지? 네. 아, 그럼 이제 서야 돼. 깜빡이 끄고. 괜찮아. 자,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포기하면 돼요. 네. 막 무리해서 가려는 하지 마. 내가 못 가겠네? 아, 그럼 포기. 그럼 그냥 가는 거야. 뭐 좀 돌아가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차선 변경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비를 잘 못 따라가요. 맞아요. 내비 같은 경우는 뭐, 자, 출발. 뭐,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럼 그대로 붙어줘야 되잖아. 그 붙지를 못하는 거죠. 자, 계속 직진. 자, 오른쪽으로 한 칸이 됩니다. 속도 맞추면서. 속도 내면서. 그렇지. 됐어. 계속 가. 줄여만 주세요. 지금 못 가겠죠? 네. 자, 사이드 봐봐요. 못 가겠죠? 네. 그러면 그냥 줄여서 서도 상관없어요. 네. 서도 상관없어요.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무리해서 나가지 말고 이러면서 왼쪽을 잠깐씩 봐줘요. 차가 안 오면 나가도 되고. 자, 그냥 가도 될까? 자, 제가 다 빠져나갔나? 이제 가다. 쟤 뭐 하냐? 가자. 가요. 이제 가. 아저씨.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제가 안 가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어차피 앞차가 안 가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니까.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당황하면 그냥 막 억지로 가려다 사고나. 자, 계속 이제 우리 우회전 일로 그냥 가면 돼요. 응. 이거 안 켜도 되나요? 켜도 되고. 자, 일단 직진. 우리 시청 쪽으로 가게 됐네. 원래 아까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봅시다. 더 많아질 거야, 차가. 어쩔 수 없어. 어떡해. 자, 깜빡이 끄고. 자, 계속 직진. 약간 꺾이는 길이에요, 왼쪽으로.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 잘 보고,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렇지. 근데 차 있죠? 네. 속도 줄이고, 사이드, 깜빡이 보고, 자, 왼쪽 보고, 자, 없으면 나가세요. 자, 앞에 닿겠다. 어떡해. 많이 꺾어야 돼. 자, 그래서, 자, 가보자. 자, 아까 앞에 차가 서 있죠? 네. 그럼 일단 줄이면서, 네. 자, 택시가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빨리 사이드를 봐야 돼. 그게 한 번에 안 되지? 그럼 그냥 서. 쓰는데 너무 가까이 쓰지 말고 좀 멀리 섰다가 차 오나 보고 없으면 핸들 좀 많이 틀면서 나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나요?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자, 계속 갑니다. 좋아, 가는 김에 남산 가자. 아리야. 남산. 첫 번째.
This is Sparta!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길인데. 아, 큰일 났다. 이제 여기는 그 같은 말이야. 끼어들기. 끼어들기를 해야 되지. 차가 왼쪽 좀 붙는다. 조금, 그렇지.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우리 600m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자, 내비 보는 연습까지 아예 같이 해버리자. 그러니까 600m 우회전이야. 자, 600m면 이제 이 거리감도 알아야 되는데 좀 멀어요. 아직은. 그러면, 자, 지금 미리 들어가면 차가 밀릴 수가 있어. 뭐 주정차된 차 때문에 또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m까지는 일단 그냥 가운데로 가는 거야. 가다가 한 300m 정도 왔을 때 이제 흐름 보면서 그때 이제 차선 변경을 할 거고. 자, 갑시다. 자, 이런 데는 빠르지가 않으니까 뭐 직진할 때 뭐 그렇게 어렵잖아. 흐름만 맞추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주면 돼. 이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 줄 건지 내가 먼저 갈 건지 그것만 판단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신호 잘 봐주고. 500m와 반포대교 남산 3호 터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저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진짜 뭐가. 저 연습 끝나고 바로 차 살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제일 두려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아니 여기 차선 변경하는 게 차선 변경하는 게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섭고 일단 무섭지 당연히 무서워.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포기하지 말고, 네. 일단 지금, 이런 게 차선뱅이구나, 그건 말면 돼요. 지금 제가 좀 스파르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잡아주면서 해도 되는데, 이제 한번 혼자 해보라고. 이제,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세요. 편하게 먹고, 처음에는 이게 다 누구나 어렵구나. 이게 하면서 이제 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운전이 금방 안 돼요, 빨리.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데다가 제일 복잡한 데 지금 왔어요. 네. 이제 운전하다 보면 막 크락션 소리도 듣고 막, 지나가면서 욕도 해요. 네. 창문 내리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무슨 뭐 운전 여자가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거 다 이겨내면서 해야 돼. 이 서울에서 운전하려고. 어쩔 수가 없잖아. 효영 씨는 그렇게 해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창문 한번 살짝 내려줘.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그렇게 승진 안 낼 거야. 항상 화장을 하고 다니겠구나. 갑니다. 일단 저 교차로까지는 직진해야 돼요. 그래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렇게 큰 그걸 안 받는 것 같아. 300m 직진할 때는 남산 3호 터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렇지. 원래 제일 무서운 게 본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할까 봐. 네. 오늘 네. 단점이 딱 하나 나왔어. 핸들을 네. 순간 당황하면 멈춰요, 이렇게. 맞아요. 더 이상 못 꺾어. 그게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깨 힘들어가고 그러면 순간 멈춰버리거든. 그러면서 차는 계속 가요. 그럼 이제 받겠지.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많이 돌려야 될 땐 좀 많이 돌리고.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에 차선 변경하잖아. 네. 그럼 앞차랑 가까이 붙으면 안 좋아요. 앞차랑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려면 내가 핸들을 많이 돌려야 돼.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약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거다. 앞차랑 거리를 조금씩 띄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 띄우면서 거리를. 가면서도. 자, 300m죠? 네. 이제 요 교차로 지나면서 우회전이에요. 이제 우측으로 붙어야 돼. 자, 일단 우리 두 번째죠? 가. 네. 자, 속도 내고. 근데 왼쪽이 무슨 차선이야? 바닥에 봐봐, 화살표. 왼쪽. 네. 무슨 차선이야? 못 봤어? 좌회전 차선이었어? 네네. 자, 그럼 걔네는 직진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선이야.
1차선. 그렇지. 자, 이제 우회전 할 거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야 돼요. 네. 자, 깜빡이 켜고 사이드 보고. 자, 택시 빠르다. 택시는 양보 잘 안 해. 속도 약간 줄여줘. 브레이크 밟아도 돼. 잠시 후. 자, 지금. 자, 한 칸 됐어. 앞에 보고. 자, 똑바로 해놓고. 자, 또 한 번 보고. 자, 없다. 옆에 없다. 또 한 칸. 지금 들어가야 돼. 됐어. 자, 우회전이야. 여기서 또 들어가야 돼. 됐어. 속도 줄이고. 자, 줄이면서 왼쪽 차오나 보고. 창문 쪽으로. 안 오죠? 네. 자, 가. 핸들 꺾으면서. 더 많이 꺾어. 더 많이 꺾어. 더 많이. 어디 가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얼마만큼 꺾어야 되는지 감이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요 회전 연습은, 네. 회전 연습은 나중에 다시 합시다. 회전 네. 연습은 다시 하고, 일단 갈게요. 자, 출발. 출발. 엑셀. 핸들 조정. 핸들 조정. 일로 쏠린다. 일로, 일로, 일로. 그렇지. 그러니까 핸들은 좌회전, 우회전은 반바퀴 정도씩 꺾는다 생각을 해요. 지금 아예 그 설명을 해줄게. 반바퀴. 네. 자, 그럼 핸들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자, 이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캔은 움직이지 않아도 돼. 얘만 이렇게 반만 와봐. 해봐. 그렇지. 얘는 오지 말고. 자,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힘 빼고. 자, 이렇게. 그렇지. 됐어. 다시 원위치. 자, 다시 반바퀴. 그렇지.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다시 원위치. 좌회전은 이렇게 하면 다 돌아요. 자, 우회전은 얘만 이렇게 와봐. 그렇지. 다시 원위치. 다시 우회전. 그래. 이거면 반바퀴 돼. 알겠어요? 출발. 엑셀. 근데 우회전은 조금 더 코너가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돌려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면서. 자, 일단 직진. 자, 우린 저기 가서 좌회전해야 돼. 300m 앞 회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면북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몸살 나겠다 오늘. 네.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져요. 이 운전이. 이제 이런 데 있다가 이제 골목길 가면 또 더 어려워져. 막 반대편 차하고 이제 진짜 좁은 데서 막 회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비 보면서 이제 주차하겠죠. 주차. 주차도 어려워. 주차. 그 다음에 이제 내비 들으면서 가는 거. 그럼 이제 내비가 정신없어.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게 이제 하면서 점점 어려워져. 왜? 다 복합이 되니까 이제.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돼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 지금 못하질 않아. 잘해. 잘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너무 정신없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한 번씩 와요.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있어. 탈탈 털렸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초보자들은 경험을 해요. 그러겠죠? 누구나. 아이고. 지금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런 데 막 다녔겠어요? 막 엄청 겁나지 마. 옆에 차 오고 지금 교차로도 막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신호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걸 하다 보면 근데 지금 처음부터 이걸 막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데를 많이 해보면 이제 쉬운 데 가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빡센 데를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야, 이게. 이런 걸 다 해봐야, 이제 차가 없는 데서는 이제 막 여유있게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우린 요 신호 다음에서 좌회전이에요. 자, 쫓아가요. 나 차선 맞추면서. 그렇지. 차선 잘 헷갈리죠? 잘 찾아서. 오케이, 좌회전 차선. 자, 이제 깜빡이 켜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할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길이 두 개 늘어나죠? 네. 그럼 늘어나는 대로 들어가도 돼요. 네. 가운데로 한 칸 들어갈까? 가운데? 오케이.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깜빡이 켜놔도 돼. 그래요? 안 꺼도 돼요. 그치? 또 가요? 이제 좌회전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좌회전 할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포켓차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꺼도 돼. 네. 그냥 들어왔으면 켜놓고 그냥
지금 보니까 몸이 약간 경직이 돼 있으니까 이 회전 이런 게 네. 아직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된다. 자, 그럼 얘도 좌회전, 얘도 좌회전, 얘도 좌회전이야. 네. 자, 그럼 세 개가 좌회전하죠? 이럴 때가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내 유도차선 잘 보고, 유도차선을 그대로 따라가줘야 돼,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따라가면서 속도, 흐름 맞추면서 가다 보면 또 우리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전 중에. 원래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그렇게 하는 차가 있어. 그러면 가다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냥 속도만. 다시 가고. 이번에도 반바퀴 정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 자, 여기서 이렇게 길을 보면서, 네. 길을 보면서 꺾는 거예요. 자, 가자. 자, 내가 좀 도와줘 볼게. 네, 네. 자, 엑셀. 그렇지, 밟으면서 횡단보도 들어가면 엑셀을 띄어요. 자, 여기 유도선이죠? 자, 꺾어요. 반바퀴. 됐어.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돌죠? 네. 자, 똑바로 될 때쯤 다시 이제 풀어주고, 엑셀. 그렇지. 자, 이 안에서 다 도는 거야. 자, 또 꺾어주고. 자, 이제 400m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니까 그대로 갑시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죠? 네, 너무 좋아요. 지금은 제일 부러울 때야, 이 사람들이. 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막 들어와,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돼요. 우린 계속 직진하다가 이제 지하차도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냥. 남산 쪽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차선 변경합시다. 그렇지, 됐어. 저 위로 갈 거야, 저 앞으로.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저 왼쪽 두 개가 지하차도예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남산공원 쪽으로. 엑셀 밟아줘요. 깜빡이 켜고. 그렇지.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 돼. 자, 멀리 보고. 전방에 언니 구호구역입니다. 꺾고.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또 풀어주고. 쭉 올라갈 거야, 엑셀. 야, 엉덩이가 힘이 딸리지, 이제? 그럼 조금 더 눌러주면 돼. 자, 저 차들 뒤에 서면 돼. 더 올라가도 돼. 더 가도 돼. 그렇지, 차선 넘어가지 않게. 오케이, 이제 600m 가면 도착입니다. 우리가 올려고 했던 남산. 공영 케이블 주차장. 자, 직진. 있습니다. 코너링 좋습니다. 30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엑셀로. 빠르면 엑셀만 뛰면 돼요. 지금도 좀 절로 더 붙었어, 그지? 네. 엑셀. 그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꺾었어야 되는데, 좀 덜 꺾어서 그래. 엑셀 좀 밟아줘. 엑셀 좀 밟아줘.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건 아니니까 그대로 직진합니다. 좋아요. 차선 변경 어렵죠? 네. 이제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좋아. 이제 우리는 저기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가면서 차선 변경 합격.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 진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기 힘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왔어요. 죄송해요.